8월 14일 논산연무대 육군훈련소에서 청년세대의 신앙계승을 위해 머리를 맞댄 오정현 담임목사 그리고 안희정 충남도지사, 육군훈련소 구제소 훈련소장과 여러 인사들, 전세계 기독경영인 전문인들과 함께한 CBMC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건축 중인 연무대 군인교회를 둘러보며 청년세대를 마음에 품은 오정현 담임목사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뜻을 모아 누구도 예상 못했던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11월 26일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의 교회 성도 4천여 명이 버스 100대로 서울에서 논산으로 대대적인 이동을 감행.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태운 버스로 주차장이 가득 채워지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장병들과 사랑의 교회 성도들 만여 명이 자리를 가득 채우며, 집회 시작 전부터 난방 시설도 없는 연무관이 참석자들의 뜨거운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다. 더브라스 칸타빌레의 특별 연주와 캔송 키즈의 사랑스러운 무대, 그리고 쉐키나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시작된 복음의 물맷돌 집회. 연무대 군인교회 찬양팀 외치는 소리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연무관이 터져나갈 듯 찬양을 부르며 부르짖는 함성 소리. 다윗과 같이 온몸으로 찬양하는 장병들의 열정이 성도들에게 전염되는 특별한 은혜의 현장. 그야말로 복음의 현장이었다. 사랑의 교회 연합 찬양대의 위엄 있고 웅장한 승전가로 예배자로서 마음을 다잡고, 오정현 담임 목사는 역대하 14장 본문으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을 때 영적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오늘 이 밤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성공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있는 젊은이들과 우리 어른들 모두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라며, 장병들을 향해 간절하게 두 팔을 뻗은 성도들과 어려운 상황과 무거운 마음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가족들에게 새 힘을 얻은 장병들, 마주 바라보고 축복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어루만짐과 감사와 은혜가 임했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 육군 훈련소 소장 구제서 장로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육군본부 노명현 군종 목사는 훈련소에서 청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군 선교를 위해 기도를 요청했다.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큰 사랑을 이곳에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특별히 육군훈련소가 또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리라 확신하고. 현재 연무대 군인교회는 1986년에 건축, 2,000명만 수용 가능한 상황. 내년 초부터는 48,000제곱미터 부지에 신축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만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연간 75,000명이 세례를 받게 된다. 오정현 담임 목사는 올해 임직된 신임 장로, 안수 집사, 시무 권사들의 임직자 헌금과 성도들이 함께 드린 헌금 7억 원을 육군 훈련소에 전달, 사랑의 교회의 헌신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신앙이 전승되고 복음이 체험될 것이라 믿는다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다. 아이들이 그 실로암 찬양할 때 저 너무 감동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오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젊은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깨어져서 찬양할 때 힘차게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저희가 위문을 온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복음의 물맷돌이 시점으로 해서 전국의 육군들이나 장병들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신나게 경배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분 좋고. 뜨겁고 열정적인 예배, 함께 찬양하며 한 마음으로 부흥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한 복음의 현장. 이제 창립 40주년을 맞는 사랑의 교회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며 새로운 지평을 열어 새롭게 비상할 것입니다.